자, 갑니다.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 이어서 가야죠. 들어갑니다. 저번에 하콘 다크폴? 다크풀 동굴 가기 전에 다크풀 동굴 내부였지? 스노우와이프 쪽에서 여기서 끊었었지? 눈 똘망똘망한 거 봐라. 빨리 갑시다. 질문 없습니다. 너무 징그러운 것 같아. 들어가는 것 봐. 지금 멤버가 너무 정신이 없다. 진짜 극혐이야. 이리 와. 어디서 지금 이것이 태양에 잠깐만 너무 센거 아니냐? 왜 이렇게 세죠? 아니 왜센걸 떠나서 왜 불이 나가지? 빛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뭐 어때 가자.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? 어디서 지금 맞네 빛 나가네. 졸라 보였어. 다크풀 동굴이 되게 복잡한 동굴로 악명이 높은데 하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. 여기에서 안으로 내려가서 이쪽이었나? 이를 가시면은 어디였니? 여기였니? 어두워서 안 보인다. 여긴가 보다. 일로 가시면은 이쪽에 새로운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. 이거는 되게 이상한 데 있어요. 저기 잘안 보일 만한 곳에 있고 모드 깔면 여기서 모드 몬스터 나오는데 되게 안 보일 만한 데 있죠, 진짜. 그냥 작은 웅덩이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파여 있고 반짝이는 꽃 먹을 수 있고요. 돈과 또 스타리를 알 수가 있죠. 스토리를 알 수가 있는데 난 지금 모르겠네요. 스토리가 없었나? 여기서 와서 죽는 시체 한번 보는 게 다였나? 어쨌든 이랬습니다. 이게 다예요. 이거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. 아이고, 반짝이는 버섯은 가져가면 좋죠. 빨강 버섯은 재련 포션을 만들 수 있으니까 갑시다. 나온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그 웅덩이로 다시 어디 보자. 버섯 먹고 여기 어디예요? 아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길을 따라서 다시 통과를 해야죠. 통과를 해서 길이 이래요. 안 가는 게 좋습니다. 누가 여기 숨겨졌다고 생각을 해. 이렇게 조그만데 이게 뭔 일이냐 근데? 친해진 것 같다. 야 보기 좋다. 야 친해진 모습이. 기념사진을 찍을까 우리? 되게 편해 보인다. 제 애완동물 같은데 뭔가 보기가 기묘. 얘는 누가 죽임? 지팡이다. 번개 화살이네. 너 죽게. 이리 와봐. 저거 네가 부활시킨 거였어? 뭐 보고 있냐? 어디? 저번 시간에 열심히 만든 브리포드 소드가 제 몫을 할것 같네요. 물건 교환 좀 하자야. 너한테 번개 화살을 주겠네. 만화가 없는 애기 때문에 이런 거 주면 알아서 잘쓸 겁니다. 이것도 가져갈래? 나 사실 쓸모가 없는데? 무겁기도 하고. 번개 화살, 불덩이. 이것도 줄게. 잃어버리지 마. 너안 죽는 애지? 에셋이 걸려있지? 되긴 하겠어. 설마 코드가 있을 텐데. 세레나 코드가 약간 불안하긴 한데. 적어놓을까? 너 좋은 거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내가 아껴주겠어. 세레나 코드가, 아이고, 아주 끈질긴 양반이야. 이건 뭐냐? 행위예술이냐? 니가 살린 거야? 깜짝 놀랐네. 이게 니 코드야? 잠깐만요. 0600, 다른데, 녹화 끊기 목록에다 적어놔야겠다. 메모장에다.
아주 유용하게 쓴단 말이지. 자, 어디 보시면 06, 아, 왜 그래? 공이 안 쳐지냐? 0600 2D 이 B구나. 아, 왜 이래 이거? 이 B 74. 아, 씨. 74 됐다. 어? 맞지, 맞지, 맞지. 가자.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들어왔던 데고요. 길을 너무 이 짧은 구간인데도 고통을 주는 거. 예를 들어 미니맵을 켜시면은 이렇게 미니 켜서 L키 눌러주면은 길이 보이죠. 아, 여기 이게 나오는구나. 아래 동굴도. 그렇구나. 여기서 킬 일이 없어. 몰랐었는데. 여기니? 여기죠? 이건 언제 죽였냐? 여기 맞냐? 너희가 먼저 가볼래? 불안하다 저거 뭐냐? 용은 쓸 생각이 없는데 얘가? 용을 안 쓰냐? 왜 용을 안 써? 안 눌렀으니까 안 쓰지. 괜찮은 것 같죠? 함정 같은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. 이거 뭐 존재가 그럼 뭐야 이거는? 여기 길이고 여기가 그거지? 원거리 기술 없어? 아, 2번 있네. 이제 익숙해졌어. 여기 하도 많이 왔더니 불꽃이 한번 아, 여기가 길이야? 그럼 저기가 뭐였지? 저기 길인 줄 알았는데? 빠른 정찰. 어, 깊어, 깊어. 아, 뭐야! 야, 되게 잘 싸운다? 니가 니 거랑 싸우냐? 잘 치워. 어, 척수 소리 극혐. 날 깨주고. 이거는 안 보여도 이제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. 하도 많이 와서. 여기서 바라보고 여기 쏘면은 다 터졌어. 다 외우고 있어. 안 보여도 이제 외워. 하도 많이. 아, 깜짝이야. 하도 엿을 많이 먹었더니 내 악몽이야. 다크풀 동굴은 내 인정하는 혐오비 혐이기 때문에 제가 뭐 보였거든요. 아, 어떻게 부활을 하니 마비를 걸었는데. 깽깽한. 잘 누워있어. 아, 그걸 왜 깨우고 눕냐. 이해가 안 된다 진짜. 응? 안 돼, 이해가 안 돼. 나는 왜 냉기를. 괜찮게 나오는데. 여기는 뭐였냐? 여기는 어떻게 열지? 아, 저거 열고 오면 열리던가? 다 기억하고 있는 거는 계란밖에 없습니다. 알대기밖에. 어, 저 길이 있었구나. 한번 가볼까? 간 기억이 없다라는 저기를. 길이 있네요? 가봅시다. 뭐야, 쇼컷이야? 뭐임? 뭐야?
여기 만들다 만대 같은데. 혹시 열로 떨어지면은 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건가 보다. 어. 너무 어두워. 밝혀. 너무 많았어. 아, 이거네. 여기서 나가는 거네.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. 아, 너무 화나시다. 쉬워 거슬려. 아, 태형 데미지 너무 쓰레기야. 이렇게 하니까 좀 낫네. 그치? 아이고, 별걸 다 던지네. 이리 와봐. 개사기 1300 좋구요. 어, 많이 주네. 또 어딨어? 여기서 이 다음 맵으로 가는 게 가장 많이 잡아먹나 보다. 에너지. 뭐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? 그 이후부터 시트티가 좀 생기거든요. 던가들 하고. 솔차인보다 훨씬 잡아먹는 것 같아. 그러고 보니 저 이번 한 사이에 VR 스카이림 PC 버전이 나왔다고 하던데. 네,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해보겠습니다. 저런. 여기서 호랑이 하나 나옵니다. 그쵸? 잊을 수가 없지. 거의 이제 뭐 일상이야. 이 게임은 내 일상이야 이제. 우리 동네 골목에 뭐 있는지보다 스카이림 전역에 무슨 몬스터가 있는지 다 외우고 있는 것 같아. 물병 채우자. 그렇습니다. 그냥 엘프 같아. 화이트 엘프인데 유령이니까. 도움이 안 돼 여기 제로들. 아직 뭐 특별히 진기한 제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. 여기 길이 이것저것 많이 뚫려있는데 딱히 뭐 필요가 없죠? 물방울 채워주고요. 여기? 여기 맞아? 잊혀진 계곡인가? 잊혀진 계곡 아닐텐데? 맞나? 아, 맞구나. 어, 그럼 돌아가는 건 아예 없었나보다. 처음에 그 첫 장소로 가는 건. 항상 여기서 의문이 들었어. 올라간 다음에 내려다보면 아래 길이 있나 해서 보면은 길이 아니라 내가 올라왔던 곳이죠. 여기서 항상 팔로워가나 몬스터 같은 거 나오면서 제가 왜 저기서 나오지 싶었는데. 맞다, 잊혀진 계곡. 이곳이 아마 스카이림 바닐라 전체에서 가장 많이 잡아먹는 걸로 압니다. 찌꺼기도 많이 남고. 저는 모드 깔아서 여기서 몬스터 뭐 추가된 곳 이러면은 약간 귀찮습니다. 하는 게 좋아요. 스펙터클하게 떨어질까. 스카이림, 스카이림. 나도 여기 벌레를 캘 수 있는 게 있었는데. 근데 아마 지금 유튜브 영상 1회차 때부터 지금 회차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? 아,
물론 비슷한 거기 때문에 굳이 다 볼 필요 없어요. 내가 이를 그 회차 화수는 이어지게 보면 약간 이어지게 보지 않으면 약간 보기 어려운데 회차는 각각 따로 봐도 상관없거든요. 회차는 내용이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. 그때마다 컨셉질이고 컨셉에 야 어디야? 어디였지? 동굴 있었는데? 컨셉질이고 그때마다 그냥 컨셉 맞춰보는 거기 때문에 1회 7까지 다 보는 변태는 없을 겁니다. 아무리 스카이림 좋아해도 다른 사람 걸 보면 맞지. 어디였더라? 내가 거기 거의 안 가서 내가 벌레 싫어한다고 안 갔거든요. 기억이 안 난다. 이쪽이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일로 가면 되나? 여긴가 보다. 올라가는 폭 좀 봐라. 좋아. 여기 전문 마법이야. 훌륭해. 왜 안 놓으세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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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뭔가 120이요? 이거 잡아봐. 잡아봐. 야 딜 그렇게 나오냐? 실망이야. 여기 하얀색이 아니라지만 그래도 트롤인데 여기 아닌 것 같은데? 다른 맵이었던 것 같은데? 잡아 가서! 그치! 내 준 지팡이는 어디다 갖다 놓은 거 아니야? 트롤이랑 싸우지 말고 트롤 설이 안 먹혀. 트롤 시비가 안 붙네 얘가. 어우 야 자 트롤 트롤이 잘 따라왔다. 원래 오다가 좀 빠지는데 얘 오늘 잘 붙었네. 잡긴 한다 꼬레. 야 어두워 너무 어두워. 그래픽 깨지는 거 봐. 어우 야. 그럴 뻔. 올라가면 또 있을 거야 분명. 왜 이렇게 어둡냐? 그래픽 오류인가? 그치. 혐. 뒤에 길이야. 아 여기였구나. 이 보면은 거대한 벌레가 있죠. 잠깐만요. 꿈틀꿈틀 극혐. 기념사진 찍을까? 너를 찍는 거는 흔치 않은 일이야. 너는 진짜 가끔 보기 때문에 내가 징그러워서 잘 안 보거든요. 얘를 캘 수가 있는데 항상 곡괭이를 안 들고 와서 안 캤는데 이번엔 다르지. 내가 캐주겠다. 어 징그러. 닭충의 껍질. 머리 이렇게 때려서 캐는 게 얼마나 징그럽습니까, 그쵸? 잡히면 어떡해. 죽었어! 죽음! 아 이거 죽는구나. 나 처음 봤어. 한 번도 캔 적 없거든요. 여긴 많이 왔는데 항상 곡괭이를 안 들고 왔거든요. 어 죽는구나 너. 때려도 죽냐? 근데 궁금하진 않다. 별로 때려도 죽는지까지. 벌레 왕 같은 놈 죽였죠? 갑충의 껍질 한번 볼까? 이거야? 나중에 한번 써봐야겠어. 여기는 어떻게 가는 거야? 벌레 싫어하는구나 너도. 이 껍질 사이에 있는
돌아가서 빨리 보고 싶다. 가져간 거잖아. 재련하고 싶어. 깝대기 만들고 싶은데. 가자구. 깝대기 뭘로 만들어야 될까? 팔로워한테 주면 좋겠지. 어차피 내가 껴도 이펙트가 안 나오니까 조바김이라서. 녹눈을 또 벌레로 만들어야겠어. 이제 바늘나 몹다이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. 아, 어디가 통과해버리면 어떡해. 알 수 없는 책 1권. 어쩌면 가져갈까? 저거는 찾는 게 되게 불편하거든요. 약간 붉은 런루트 같은 느낌으로. 블랙리치 런루트나 솔트라임의 검은 책 같은 느낌인데 되게 귀찮습니다. 검은 책은 화력이라도 하지.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찾는 맛이 있는데 얘 그딴 것도 없고. 가져가자. 병이나 채워. 나 위쪽에 하나 들려야 되는데 안 간다. 그렇습니다.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걸 안 타도 되거든요. 물어보는 걸 안 타고 진행해 나가면 돼요. 너무 늘뒤적거려. 내가 선수 도와주는 건데.